이번에 연극 스타크로스에서 머큐쇼 역을 맡은 김찬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머큐쇼 역할을 맡은 배우 신주협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티볼트 역할을 맡은 배우 박정복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플레이어 역할을 맡은 배우 정상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대본을 봤는데 너무 흥미롭고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원래 그 로미오와 줄리엣을 살짝 그 스핀오프해서 되게 재밌게 대본이 다시 각색됐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되고 또 같이 하는 배우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대본을 재밌게 읽었고 이미 탄탄하고 또 원작 로미오와 줄리엣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익숙하지만 새롭고 즐거운 포인트들이 많은 그런 작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척 기대가 되고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설레고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원작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스토리텔링 안에서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 작품의 매력이 있어서 빨리 관객분들 만나고 싶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일단 이렇게 막 나플라플한 의상을 입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이러니까 또 그런 어떤 그 작품 속에 이미 막 들어간 느낌이 들어서 되게 설레입니다. 지금 빨리 관객 여러분들 만났으면 좋겠네요. 사랑과 유머와 슬픔이 뭔가 이렇게 딱 버무려져 있는 뭔가 한여름밤의 폭죽놀이 같은 느낌이 딱 들었어요. 이미지가 놀이동산 같다?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장소마다의 어떤 테마들이 존재하고 어떤 데는 되게 무섭기도 하고 어떤 데는 또 시원하기도 하고 또 이 놀이동산의 저녁에는 또 되게 퍼레이드도 있고 어떤 몽글몽글한 그런 느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되게 다양한 테마를 다루고 있는 그런 놀이동산처럼 작품에서도 되게 다양한 색깔을 정말 조화롭게 잘 갖고 있는 그런 작품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아무래도 대표적인 사랑이라는 키워드가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 같고 그거를 다른 시선과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매력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워낙에 유명한 작품이고 로미오와 줄리엣, 셰익스피어 고전 이런 또 고전미의 또 매력에 또 빠질 수 있는 작품이 아닌가 싶고요. 로미오 줄리엣 뭐 사랑이죠.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그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 뒤틀기도 하고 이런 방식들이 아주 좀 연습 과정이 즐거울 것 같은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같이 공연하는 배우들과의 이 팀워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 작품이 더더욱 되게 기대가 됩니다. 다 친한 배우들이고 잘하는 배우들이어서 네. 최대한 건강하게 무사히 공연을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제가 맡은 역할이 무대에서 뭐 보여졌을 때 관객분들께서 같이 공감을 하고 따라오실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하는 편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저는 누구와 함께 작업을 하느냐 이게 저한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처음 만나보는 배우분들이 많아서 되게 설레고 너무 궁금합니다. 대화 많이 하고 즐겁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있다고 생각하고 소통도 그렇지만 일단 연습실에서는 이제 우리가 얘기 나눴던 것들을 이제 같이 합도 맞추고 하면 그런 어떤 에너지들 막 즐겁고 연습실이 항상 즐거운 것 같습니다. 네. 올 겨울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연극이지만 음악도 있고 굉장히 코믹적인 요소도 많지만 감동과 슬픔이
이렇게 버무려져 있는 재밌는 연극 스타크로스드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곧 봬요. 대본을 읽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 표현에 있어서도 되게 다양한 표현법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시는 분들이 공연을 보고 너무 너무 새롭다. 와, 연극이 이렇게 또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매우 다양한 아주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꼭 극장에 오셔가지고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스타크로스드 공연이 ES24 스테이지 상관에서 12월 10일부터 3월 1일까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많이 오셔서 다 같이 따뜻한 연말, 연초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극장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연극 스타크로스드 이번에 초연인데요. 굉장히 저도 기대가 많이 되고 관객 여러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좋은 작품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만들 테니 기다려 주십시오. 얼른 만났으면 좋겠습니다.